백설 공주, 백설 공주,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왕비가 질투해, 왕비가 질투해, 독사과를 먹였지요. 백설 공주, 백설 공주, 독사과 먹고 쓰러졌대요. 왕자가 나타나, 왕자가 나타나, 백설 공주 깨어났지요. 백설 공주. 머나먼 나라 커다란 성에 공주가 있었어요. 공주는 매우 예뻤어요. 그 공주의 이름은 백설 공주였어요. 백설공주는 소녀가 되었어요. 백설공주는 친절하고 착했지요. 다람쥐와 새들까지도 백설공주를 좋아했지요. 어느 날 왕비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왕은 새 왕비와 결혼했지요. 그런데 새 왕비는 마녀였어요. 새 왕비는 요술 거울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울아, 누가 가장 예쁘지? 백설 공주가 가장 예쁘답니다. 왕비는 질투가 났어요. 왕비는 사냥꾼에게 말했죠. 공주를 숲속으로 데려가서 없애버려라! 하지만 사냥꾼은 백설 공주를 없애지 않았어요. 백설공주는 작은 집을 발견했어요. 백설공주는 너무 피곤했지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 백설공주는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 집에 주인이 돌아왔어요. 주인은 일곱 난쟁이들이었어요. 백설공주는 겪었던 일을 난쟁이들에게 말했어요. 난쟁이들이 말했죠. 가엾은 공주님, 우리와 함께 살아요. 왕비가 다시 물었어요.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백설공주가 가장 예쁘답니다. 왕비는 화가 났어요. 왕비는 독사과를 만들었죠. 왕비는 사과장수처럼 옷을 입었어요. 그런 다음 백설공주에게 갔어요. 왕비가 말했죠. 이 맛있는 사과를 먹어봐요. 백설공주는 사과를 먹고는 쓰러지고 말았어요.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위해 울었어요. 공주님, 일어나세요! 그때 멋진 왕자님이 왔어요. 왕자님은 백설공주를 안아 일으켰어요. 그러자 사과 조각이 백설공주의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난쟁이들이 외쳤어요. 만세! 공주님이 살아있다! 나와 결혼해 주겠어? 네, 왕자님. 백설공주와 왕자님은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유튜브에서 핑크퐁을 검색해주세요.